우리 GT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무쌍한 일들이 올해 많을 거예요. 내 몸의 컨디션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칼을 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체를 다 내려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그러니까 큰 변화, 내가 갖지 못했던 변화들 있잖아. 안 아팠는데 갑자기 막 아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반대로 조금 조심하자. 이분들은 조심하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그렇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나이. 20대부터 찍어드릴게요. 네. 24살. 조심해야지. 24살. 모험을 많이 갈수 있다. 잘하다가 삼천포로 빠질 수 있고, 이성을 알 수도 있고, 조심하자. 분명히 조심하자. 투자도 조심하고,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것도 조심하고, 인간 관계도 조심해야 된다. 20대는 분명히 조심하자. 그리고 28살. 잘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다. 올해 해운년에. 그래서 꼭 조심하자. 또 30대를 봤을 때에는 34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해도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어려울 수 있다. 이때 마음들 급하게 먹으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자. 올해 조심하면 이 34살 분들은 내년에 괜찮아. 내년 괜찮고 후년이 괜찮아. 원래 신들이 어떤 것을 제대로 주려고 하면은 싹다 비우게 할 때가 있어. 아니면은 조금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 그때들 일을 그르치지만 않으면 분명히 좋은 운들이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자. 그리고 37살 무진생들이 인간이 잘못 들어왔을 때 투자를 잘못하거나 여러 변화를 잘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7에 요분들 조심하시고, 39에 병인생들이나 을축생들은 40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이때에 이상하게 올해는 투자를 많이 노리시는 분들이 많고, 이직이나 이동을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운들이 들어오거든? 이동이나 변화를 지금 한참 중반기 들어가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요때 선택을 잘못하시면 다 잃어. 후회할 거야. 돈으로도 잃고, 사람도 떠나가고. 그래서 요 병인생이나 을축생, 39, 40살, 요 나이 분들 꼭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43살에 임술생들. 임술생들은 관제가 많아. 관제가 많아서 분명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도 조심하고, 관제도 조심하고, 모든 거를 조심을 하셔서 돌다리 두들기면서 가시면 나빠질 일은 크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48살, 정사생 분들도 새로운 변화를 갖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가 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고, 올해 돌다리 두들기면서 가야 되는 수전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답이 안 나오면 언제든지 찾아러 오셔서 의논공론 하셨으면 좋겠고, 50대 둘러봤을 때 우리가 이제 53살도 좋으려면 좋고 나쁘려면 나쁜데, 이렇게 53살 나이에 우리 GT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무쌍한 일들이 올해 많을 거예요. 내 몸의 컨디션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칼을 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체를 다 내려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그러니까 큰 변화, 내가 갖지 못했던 변화들 있잖아. 안 아팠는데 갑자기 막 아파. 안 아팠는데 병원에서 칼을 대야 된대. 안 아팠는데 멀쩡하다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대. 괜찮다가 갑자기 사업체를 넘겨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나, 이런 큰 일을 꼭 맡을 때가 있어요. 올해 그래서 이 GT생 분들은, 이 50대 GT 분들은 신중하실 건 신중하시고,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듣고 결정하시는 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어찌됐든 듣는 게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살에 고비를 잘 넘어가야 노년의 기운을 잘 받아들이는데, 다른 것보다도 쉬운 9살 이 병호생들이 올해 죽지 않으면 큰 금전이 나가서 본인들이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잃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아니면 가진 재산이 계속 지금 세야 돼. 이 병호생들이 작년의 운도 재작년의 운도 그닥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리막을 많이 타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피크 최고 안 좋을 때예요. 죽을 둥 살둥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조심은 분명히 많이 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셔서, 분명히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60대 분들은 다른 나이 때보다도 아홉 수가 무섭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우리 병신생들은
다른 걸 떠나서 건강 지키고 있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쪽박이야. 왜냐, 다른 걸 떠나서 아홉수라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이분 내가 이 아홉수를 겪기까지 몇 년의 고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내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렵다 이 말들 많이 하시는데 건강 지켜서 명곱이 잘 떼우고들 넘어가시는 수정이 있으니까 병신생들은 내 몸에 흉한 나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병신생이 좋은 분들이 열이면 네. 한두 분밖에 없어.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 운부터 계속 변신생들이 변화 무쌍해요. 쉽지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70대 분들도 마찬가지야. 건강이 최고인데 이 중에 건강운으로 최고 안 좋다고 하면은 개사생들 72살 그리고 76살 78, 9살 정말 안 좋아. 명곱이 병원에 분명히 신세 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에 누가 돌아가시는 거를 보시면서 내가 잘못되던가 아니면 내가 사니 못 사니 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